이번 시간엔 뽀로로의 포비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먼저 뽀로로 뜨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굵은 실이에요. 먼저는 1.5mm였는데 1.5mm 코바늘이었는데 이번에는 3호 코바늘이나 1.75 코바늘 요거 3호나 또는 레이스 바늘로 할 때는 1.75mm 요둘 중에서 맞는 걸로 있는 걸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 코바늘보다는 요 바늘로 사용할게요. 그럼 이 포비는 이 주둥이부터 떠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링을 잡아주시고 링 안에 6개의 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겨주시고, 요 여섯 개의 코에 두 코씩 넣어서 12코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3단 한 코, 다음 코에 두 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단에서 18코 만들었습니다. 4단. 하나, 둘, 두 코. 두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뜨기, 두코 떠서 늘려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코 뜨고 늘리기. 6번에서 24코 만들었어요. 5단 하나 둘셋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이것 또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시겠습니다. 3코 뜨고 늘리기 6번 반복해서 30코 만들었어요. 6단 하나, 둘, 셋, 넷, 2코 떠서 늘려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 6번 반복해주세요. 4코 뜨고 늘림 6번 반복. 4코 뜨고 늘리기 6번 반복해서 36코 만들었습니다. 7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코 떠서 늘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코 떠서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코 떠서 늘리고. 다섯 코 뜨고 늘리기 6번 해서 42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42코를 가지고 8단, 9, 10, 11, 12, 13, 6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여섯 단 떴습니다. 맞춰주고. 아래. 머지 아래 떠볼게요. 친,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코. 일단은 한 코씩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코에 세 코. 하나, 둘, 셋. 다음 코부터 한 코씩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첫 번째 코죠. 늘림. 2단. 두코 떠서 늘려주고, 그 다음에 한 코씩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코에 두 코. 떠서 늘려주고, 다음 코에도 두 코. 두코 떠서 늘려주고, 다음 코에도 두 코.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한 코씩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코 떠서 늘려주고, 다음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3단.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뜨고, 한 코씩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한코 뜨고 늘리기를 세 번. 한번 했어요. 한코 뜨고 늘리기 두번 늘렸습니다. 한코 뜨고 늘리기 세번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한 코씩 여섯 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코 뜨고 늘림. 한코 뜨고 늘림. 4단 하나, 둘 늘려주고 다음에 한 코씩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한 코. 두코 뜨고 늘리기를 세번 해주세요. 한번 했죠? 하나, 둘, 늘림. 두번 늘렸습니다. 하나, 둘, 늘림. 세번 늘렸어요. 그 다음에 한 코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코, 두 코, 늘리기, 두코더선 늘려주고, 하나, 둘, 두코더선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36코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36코를 가지고, 5, 6, 7, 8, 4단. 36코씩 4단 떠주세요. 5, 6, 7, 8, 8단까지 4단 떴습니다. 그럼 위에 머지라고 아래 머지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연결을 해줄 건데 이렇게 붙여서 여기 가운데 연결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18코 그다음에 이쪽 여기 이렇게 똑바로 맞춰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두근 나면은 여기 밑에부터 떠줍니다. 요 아래 머리부터, 요거는 위죠? 위. 요 아래 머리부터 떠줘요. 하나, 일단 마킹 하나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코 뜨고, 여기 연결 부위죠? 이쪽하고. 연결한데? 연결한데? 해주고. 두코 모아서 떠주고, 그 다음에 위에 머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여기 연결 부위, 요 코, 그 다음에, 여기 두코 잡아서 줄여줍니다. 다음에 2단 이 이제 머지를 빼고 이제는 헤드 부분이니까 2단요. 하나, 둘, 셋, 넷. 네코 뜨고 줄임을 세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두번 줄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번 줄이고, 그다음에 한코 뜨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윗머줄에 들어갈 건데 위에 머줄은 하나 두코 뜨고 늘려주세요. 두코 떠서 늘려줍니다. 여덟 번. 하나, 둘, 두 코. 두번 늘렸습니다. 하나, 둘, 세번 늘리고. 하나, 둘, 네번 늘리고. 하나, 둘, 다섯 번째 늘림. 하나, 둘, 여섯 번째 늘림. 하나, 둘, 일곱 번째 늘려주고. 하나, 둘, 여덟 번째 늘려줍니다. 여덟 번 늘리세요. 두코 뜨고 늘리기 여덟 번 하고 나면 여기 한코 남아요. 한코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흔아홉 코,
됐어요. 3단. 하나, 둘, 셋. 줄임. 하나, 둘, 셋. 줄이기. 두번 줄였고요. 하나, 둘, 셋. 세번 줄여주세요. 세번 줄여주고, 한코 뜨고, 그 다음에 세코 뜨고 늘리기. 여덟 번. 하나, 둘, 셋. 두 코. 떠서 늘려주고, 한 번. 하나, 둘, 셋. 늘림. 두번 늘렸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늘림. 하나, 둘, 셋. 네 번째 늘림.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늘려주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늘려주고.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늘려주고.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한코 남죠. 한코 떠주세요. 4단은 이게 54코예요. 54코 한번 떠줍니다. 5단. 4단에서 54코 떴죠? 5단은 하나, 둘, 셋, 줄임. 하나, 둘, 셋. 줄임. 하나, 둘, 셋, 줄임. 하나, 둘, 셋, 줄임. 이렇게 세코 뜨고 줄이기 네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하나, 둘, 셋, 넷, 두 번. 하나, 둘, 셋, 넷, 세 번. 하나, 둘, 셋, 넷, 네 번. 네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늘려주세요. 여섯 번. 하나, 둘, 셋 늘림. 두 번째 늘렸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늘림. 하나, 둘, 셋, 네 번째 늘림.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늘려주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늘려줘요. 그 다음에 여섯 번 늘렸으면 하나, 둘, 셋, 줄임, 줄이기, 하나, 둘, 셋, 줄임. 지금
요렇게 해서 몇 코가 됐냐면 마찬가지 54코예요. 6번 줄이고 6번 늘렸으니까 그대로 54코입니다. 54코를 한번 떠주세요. 지금 54코 한번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54코를 가지고 몇 번을 뜨냐면 9단. 그러니까 6단까지 하면 10단이에요. 54코를 가지고 19단을 떠주세요. 54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단 떴습니다. 16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뜨고, 하나, 둘, 셋, 줄임. 요거를 6번 해줄 겁니다. 한번 줄였어요. 하나, 둘, 셋, 두번 줄이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임,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임,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줄임. 여섯 줄이고 나면, 코가 몇코 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남습니다. 여덟 코, 한 코씩 떠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48코가 됐습니다. 17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임. 여섯 코 뜨고 줄이기.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6코 뜨고 줄이기 6번 반복해서
42코 만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D는 이제 계속 6코씩 줄여들어 갈 건데, 일단 주둥 잎부분은 여기 잎에는 이런 펠트지를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 잎 아랫부분 여기 주둥이에 여기 잎부분 여기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붙여줬으면 이 얼굴에 이 주둥이 여기 머질 부분에도 솜을 넣어주세요. 이처럼 잎 안에도 이렇게 펠트지를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이 눈을 달아줄 건데, 눈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번째. 이렇게 입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눈을 이렇게 양옆으로 달아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렇게 눈을 붙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세요. 어느 정도 맞았는지 이렇게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 요 주둥이부터 요거 사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았는지 이쪽 양쪽으로 좀 이렇게 이게 이제는 거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입속 펠트지하고 눈을 달아주셨으면 이제 18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뜨고 줄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19단. 하나, 둘, 셋, 넷, 줄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 20단 하나, 둘, 셋, 줄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셋, 곧두고 줄임, 여섯 번 반복. 세코 뜨고 줄이기 여섯 번 반복해서 24코 만들었는데 21단에서는 하나 둘두코 뜨고 줄이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예, 솜을 채워주시고요. 이 사람 얼굴에 솜을, 얼굴형을 잘 만들어가면서 솜을 채워주셨으면, 여기도 코드 보면은, 중심이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그쵸?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솜을 채워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22단은, 요게 지금 두 코, 뜨고 줄이기 6번 해서 18코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22단은, 한 코, 뜨고 줄이기. 한 코, 줄임. 한 코, 줄임. 한 코, 줄이기. 한 코, 줄임. 한 코. 줄임. 한코 뜨고 줄이기 여섯 번 해서 12코 만들었어요. 여기를 솜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다음은 두 코씩 잡아서 줄여줘요.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